배를 담그듯 설탕물을 만듭니다. 배의 아래위를 조금씩 잘라내시고요. 씨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우선 설탕물에 담가둡니다.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늘은 모양을 살려서 얇은 편으로 썰고 양념용으로 일부 곱게 다져둡니다. 대파도 곱게 다져서 준비해 줍니다. 잣은 위에 꽃갈 부분을 제거하시고요. 키친타월 위에서 칼 등을 조금 눌러주신 다음에 칼날로 곱게 다져줍니다. 설탕물에 담궈뒀던 배를 껍질을 벗긴 후에 길이 5cm, 두께 0.3cm로 고르게 채 썰어서요. 다시 설탕물에 담가줍니다. 쇠고기는 0.3cm, 0.3cm, 6cm 길이로 일정하게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고기 양념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탕, 소금, 후추, 깨소금. 깨소금은 손으로 문질러서 좀 부셔주세요. 참기름, 다진파, 다진 마늘을 넣어서 잘 저어서 양념장을 준비해 주세요. 채썬 고기를 양념장에 넣어서 잘 버무려 줍니다. 설탕물에 담궈두었던 배를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때 물기가 좀 남아있을 수 있으면 면보를 이용해서 물기를 더 한번 제거해 주세요. 배를 가지런히 잘 놓으시고요. 잘 맞춰 주신 다음에 4등분 해줍니다. 접시 위에 4등분한 배를 10십자로 놓아줍니다. 끝부분을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수저로 톡톡 두들기면서 잘 펼쳐주세요.
양념한 고기를 동그랗게 만들어서요, 배 중앙에 놓아줍니다. 마늘은 모양을 살려서 고기에 기대어 꽂아줍니다. 고기 위에 준비해 놓은 잣가루를 올려주세요. 육회가 완성되었습니다.